よくわかった。あいつはもう親でも何でもない。무야홍홍아홍감우친구들반갑습니다홍타쿠 TV 홍타쿠입니다오늘소개시켜드릴피규어좀오랜만에원피스피규어또소개를좀시켜드린것같은데이번에정말이게원피스가맞나싶을정도의작화가엄청나게퀄리티가높아졌죠요새와노쿠니편들어오면서부터작화팀한테진짜보너스더줘야됩니다너무나좋고또여성감독님을바뀌었다는소문이있습니다그래서좀여성적인부분들을조금더강조를해주고그리고좀감성적인부분들을건드려주는그런편집들이많아서굉장히또정말오래된원피스팬으로서여러분들이느낄수있는그런감성들이있다고좀생각이좀들으셔요그래서오늘소개시켜드릴피규어바로 POP 메가하우스에서나왔던야마토피규어되시겠습니다야마토같은경우에는 POP 엑설런트리미트모델이어서요거 POP 맥시멈라인들이이때까지좀많이나왔습니다뭐카이도우도나왔었고뭐기어4뭐징베엄청나게뭐한정느낌으로쭉나오긴했었는데이것같은경우에는여러분들그카이도우의딸이라고보시면됩니다근데아들이라고지칭을하고또오뎅이라고또지칭을하고엄청난캐릭터성을가지고있는야마토라는캐릭터고성우는신호부성우로서유명한성우가야마토성우를맡아가지고대표성우반열에올랐다고보시면좀좋을정도의그런야마토캐릭터입니다이거는정말제가너무나사고싶어서구매를했고그프로토타입사진이떴을때이겨드랑이가정말엄청나게잘나왔다격큐어다뭐할정도로엄청나게좀잘나왔다라고생각이좀들어지는데프로토타입하고는조금실물사진하고좀차이가있을수있다는점알아주시면좀좋을것같고아트박스먼저좀살펴보도록하시겠습니다아트박스는전체적으로블라스터포장이되어있고앞쪽에는야마토의실사들어가있는거보이십니다야마토라고도적혀있는거보이시고요그리고또후면에는실사사진으로꾸며져있습니다그리고이쪽위쪽부분에는문양이나와져있는데요거같은경우에는이제야마토의옷에있는그야마토의전용문이라고해야될까요그런게좀그려져있다고보시면좀좋을것같습니다너무나이쁘게좀잘나온것같고가격대는한38만원정도라고보시면좀좋을것같습니다이제 POP 하면은레진이나오기전까지는 POP 가그냥진짜씹쓸어먹었었거든요근데이제 POP 가이제좀살짝죽어가다가또중국에서엄청나게모아가지고가격대가좀올라갔다가이맥시멈시리즈는가격이거의안떨어지기로유명합니다카이도같은경우에도50만원60만원이넘어가버리기때문에그런부분들까지여러분들좀알아두시면좀재밌는피규어수집생활이되지않을까싶으면서한번언박싱바로해보면서여러분들과함께보도록하겠습니다엔조이피규어라이프자본체하나그냥통째로하나들어가있는거보이십니다그리고야마토의몽둥이하나되어져있고그리고이런판들두개되어져있는거보이실것같습니다뭐내부상품은뭐되게간단하죠여러분들손가락부러지지말라고뭐이런것도들어가져있고요그래서여기내명팔개있는거뽑아가지고여기다꽂아주시고꽂아주시고하면은좀결합이됩니다좀살짝깍해주시면은지지가되고그리고이지지대가이런식으로들어가는것같아요이런식으로들어가고얘는네완성이됐습니다자이렇게그냥뭐파츠라고할건없고요거의완품이라고좀보시면될것같고그냥내명팔개만꽂아주시면되게되어져있습니다그래서좀짧은받침대는내명팔개를받치는거고좀긴받침대가이야마토의옷뒤에있는옷구름을이렇게조금받쳐주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베이스부터좀살펴보시면밑에베이스에는오니가시마를뜻하는그런돌베이스에뭔가그연기파츠들이렇게되어져있는거보이실것같고도색자체가펄감이있는도색을해줘서조금더입체적으로보여지는것같습니다붉은기도나는것같고뭔가야마토첫등장처럼굉장히쾌활한느낌의베이스인것같습니다이쪽에보시면은뭔가뾰족한돌같은것도있고좀베이스가좀조금더사실적으로되어있는거보실수가있습니다그리고위쪽으로올라오시면이제야마토의그남악신
같은 것들 보여주시고 이 안쪽에 페디큐어도 잘 되어져 있어서 정말 좋네요. 이쁘네요. 위쪽으로 쭉 올라오시면은 이 야마토의 옷 의상들 보실 수가 있는데 의상은 전체적으로 빨간 색깔 하이 문역복 같은 느낌을 좀 입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역복에는 뭔가 이 앞에 도색들이 굉장히 좀 입체감을 보여지죠. 여기 앞에도 조금 펄감이 되어져 있어서 요런 부분들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져 있고 위쪽을 보시면 바로 그 유명한 이 겨드랑이 좋은데요? 나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나름? 굉장히 입체감 있게 도색도 좀 잘 되어 있고 굉장히 실망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옆 트임이 굉장히 이쁘다. 그리고 또 보실 수 있는 게 이 하의에는 여기랑 여기랑 좀 이어져서 이 안쪽이 또 투가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 은근히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쁘다고 좀 생각이 좀 들어주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이거 오비라고 해야 될까요? 오비가 보시면은 도색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어요. 오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도색이 잘 되어 있고 좀 살짝 펄감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무광으로 할 때는 무광으로 해주고 이런 옷 같은 거는 무광으로 해주고 이 앞쪽에 라든지 이런 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광으로 해서 조금 더 입체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헤드는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역시 POP가 또 오래됐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POP가 몇 주년 됐겠습니까? 진짜 오래됐고 그래서 그냥 갈수록 이제 조형 실력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헤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조금 투명하게 좀 도색을 해줘서 이 끝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비춰지게 이런 부분들까지 좀 클리어 파츠로 머리 헤드를 좀 표현을 해준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잘 나온 진짜 피규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 특징이라고 할 거는 중간중간에 조금 더 유광기 나는 도색을 해줘서 조금 더 입체감이 있는 거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요 부분이 잘 표현되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리고 뭐 이런 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안쪽에 잘 표현이 옷 안감을 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옷 안감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져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으십니다. 야마토 진짜 잘 샀다 여러분들 진짜 이 야마토는 꼭 진짜 기회가 되시면 구매하세요. 진짜 이쁩니다. 지지대가 조금 애라긴 한데 무야홍 이렇게 해서 야마토 언박싱 한번 해봤고요. 야마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가격대가 38만원 정도 하지만 이 퀄리티가 그 정도 퀄리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셨을 때 내진도 이런 1:1 사이즈에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이런 임팩트가 있으면 한 38만원 40만원 정도 하지만 이렇게 단품으로 보고 봤을 때는 정품도 사시면서 이 POP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런 느낌들 또 이제 PVC 같은 느낌들을 좀 잘 살려주면서 레진에 이런 도색들도 해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까지 요즘에 좀 신경 쓰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POP 야마토 굉장히 잘 나온 피규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보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조이 피규어 라이프 무야홍